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17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말하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바울이 야단치고 있어요. 야, 너희가 모이는 건 물론 내가 모이게 힘쓰라고 얘기하고 모이는 게 중요하지만 야, 이렇게 모이면 이거 해롭다라고 야단을 쳐요. 도대체 그게 어떤 모임이길래 해로울까요? 18절에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순을 모이잖아요. 순을 모이는데 그 안에 싸움이 있어요. 서로에게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왜냐하면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 안에 파가 생긴 거예요. 파가 생겨서 분쟁이 있어요. 파가 생겨서 분쟁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 파가 더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예. 그럼 그렇게 모이면 그건 해로운 거예요, 오히려. 해로운 거죠. 서로 모였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자리에 가서 전도가 되고 영혼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파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예. 싸움이 있으면 오히려 갔다가도 아 이제 전원된 교회 안 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임에는요 항상 분쟁 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해해 줄 것인가? 어떻게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인가? 어떻게 되면 품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용서할 것인가? 예. 바로 그러한 모임이 돼야지.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면 하나님께 야단 맞을 수밖에 없고 모이지 않는 이만 못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야단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의 분쟁이 있었어요. 파가 있었어요. 파가. 왜요? 먹는 거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예. 성찬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만찬은 애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문제는 함께 모여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보통 교회가 부잣집 집이 교회였어요. 부잣집 집이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잣집에서 교회를 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자들이에요. 부자들은 일찍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자기들이 음식을 갖고 오겠죠. 자기들 음식을 갖고 와요. 근데 먼저 와요. 먼저 와요. 그리고 부자 친구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먼저 음식을 가지고 모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다려주질 않아요. 보세요. 부자들은 왜 먼저 올 수 있어요? 자기들이 시간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있으니까. 근데 가난하고 종들은 일찍 올 수가 없어요. 일을 다 마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늦게 올 수밖에 없어요. 늦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부자들이 좋은 방이나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마루나 이런 데
이렇게 돗자리 깔아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벌써부터 방부터가 차이가 나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비참한 게 뭐냐면 21절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예.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는 먹고 마실 그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를 칭찬하랴? 이것을 칭찬하지 않느냐? 무슨 얘기예요? 부자들이 먼저 음식 싸갖고 와서는 그 사람들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기까지 해요. 포도주 너무 많이 마셔서. 예.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일 끝나고 와서 와봤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부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정말 제일 치사한 게 먹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와보니까 먹는 것도 없어요. 제대로 남겨놓지도 않았어요. 뭐 찌꺼기 같은 것만 남겨놓고 그거 먹으라고 해요. 안 그래도 방도 다른데 늦게 왔다고 좋은 자리 먼저 찾아서 앉아놓고 늦게 왔다고 예? 자리도 안 좋은데 이제는 먹는 것마저도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일하다 보니까 얼마나 더 배고프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상처가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 예수 믿고 싶어지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그 모임에 오고 싶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벌 그것 때문에 야단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사도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집에서 먹을 게 없어서 그러냐? 아, 집에서 먹고 와. 그러려면. 예? 괜히 와가지고 예? 다른 사람의 음식 남겨두지 않고 정말 네가 다 먹어가서 다른 사람 상처받게 하지 마. 왜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먹는 거 가지고 왜 팔을 만들고 예? 왜 그러느냐. 너무나 안타까워 사도바리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 속에는 우리의 순모임에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 속에는 예, 이런 파와 이러한 분쟁과 이런 치사한 일들이 없는 줄 돌아봐야 돼요. 사랑하면 이러지 않죠. 사랑하면 배려하겠죠. 사랑하면 오히려 그 늦게 온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남겨놓겠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함께하고 더 좋은 자리를 내주겠죠. 그런데 이들은 사랑도 없었고 배려도 없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 그 분쟁과 예, 파당이 있었던 거죠. 예,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길 원해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먹는 문제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한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신 걸 너희가 먹을 때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너희가 그 주님을 기억한다면 야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한 떡을 먹었잖아. 한 떡을 먹었잖아. 그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정말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떡으로 함께 먹었잖아.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데 한 공동체인데 정말 한 공동체, 한 공동체처럼 우리가 비애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성만찬을 얘기하면서 성만찬을 빗대어서 얘기하면서 야 너희가 먹으면서 성만찬을 한번 생각하면서 먹어. 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오는지 예? 우리가 정말 한 공동체로서 파당이었고 분쟁이었고 하나로서 제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곧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와 나를 기념하라. 뭐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주님 안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똑같이 그 보혈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다 똑같단 얘기예요. 똑같단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누가 더 잘났고 못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공평하고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또 죄짓고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내가 잘났다고 내세울 게 어디가 있겠어요. 사람과 모였을 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 다 죄인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십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겸손하게 예.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다 라는 것을 이 성만찬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형제들과 함께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형제들과 모여보라는 거예요. 어디 파벌이 있고 어디 분쟁이 있고 어디 예? 정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겠죠.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결국에는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나를 죽이고 십자가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 되는 이 모습이 주님을 전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그럴 때 이루어지는 거죠. 항상 우리가 순모일 모일 때 공동체를 모일 때 항상 한 몸이신 한 떡을 먹었기에 하나가 되는 예수님 닮은 모습,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때문에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을 입었기에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도 사랑함으로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꾸 인간이기에 공동체 안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튀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그런 모습들이 파벌을 만들고 분쟁케 하는 모습임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 떡을 먹었기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공동체가 모였을 때 믿지 않는 분들이 와서 예수 믿고 싶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속해지고 싶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